AWCA 건강 프로젝트 건강한 밥상 임경아 영양의학학 박사님 함께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언제나 이렇게 통통 넘치는 목소리로 저희들의 식단을 네. 건강하게 해주는 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. 자, 오늘은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? 네, 평소에 생활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잖아요. 네. 그래서 늘 머리가 무겁다, 아니면 두통을 유발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게 만성 두통인 경우, 그리고 또 응급한 상황도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, 난생 처음으로 느끼는 두통이다. 이럴 때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야 되겠지만, 내가 어떤 음식을 멋모르고 먹었는데 이 두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나도 모르지만 이런 이렇게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성분들이 이렇게 네. 두통을 유발하는지 또 이에 대해서 치료도 음식이에요. 그래서 그렇죠. 이런 식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두통이 많은데 관심이 막 집중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네. 어떤 음식이 두통을 유발할까요? 네, 일단 두통을 일으키는 요인을 보면 음식도 음식이겠지만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. 네. 환경에 이런 뭐 술, 담배, 호르몬 수치, 뭐 스트레스, 네. 조명도 영향이 있고요. 아. 또 수면 습관 변화에도 그 사람마다 원인이 많이 다양한데요. 네. 오늘은 이제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갑자기 두통이 생겼다 이랬었을 때는 네. 그 음식이 무엇인지를 꼭 우리가 아. 정확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 할 네.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식품 알러지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음식을 피하면은 얼마든지 그걸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못 모르고 무심코 먹었던 음식이 식사 직후에 바로 이게 두통이 생겼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우리가 추정할 필요가 있는데요. 네. 많은 연구 논문들에 의해서 이런 음식들이 이 두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있어요. 네.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티라민이라는 성분인데요. 네. 이 티라민이라고 하는 거는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. 네. 그러니까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에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아. 근데 이 티라민이 과다 섭취했었을 때는 내려가는 혈관이 수축이 되고 혈압이 높아져서 두통이 생길 수가 있고요. 네. 그리고 또 이 티라민이라는 거는 숙성이나 발효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뭐 그 숙성 되고 발효되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와인이나 치즈에 다량 네. 함유되어 있는데요. 아. 특히 우리가 좀 비싼 그 숙성된 그리고 또 치즈도 아주 이렇게 많이 발효된 이런 치즈에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때로는 이 두통이라는 게 혈관이 확장돼서 두통이 생기는 수가 있고요. 네. 확장됐다가 이게 축소 다시 또 이렇게 수축되는 과정에서도 네. 이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술을 마실 때 특히 맥주의 티라민이라는 성분은 지나치게 두통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우리가 음주문화에서 보면은 치맥이라고 해야 되겠죠? 네. 치킨, 맥주,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마른 안주가 가장 이 티라민의 나쁜 이렇게 안주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그 적포도주라든가 이 술 자체가 왜 두통을 일으키냐 하면은 네. 그 성분 중에 하나가 화이트 와인, 레드 와인의 방부제로 쓰이는 아황산염이라는 게 있습니다. 네. 이 성분이 편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때로는 이 커피를 먹으면 두통이 생긴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예. 또 어떤 분들은 커피를 먹으니까 완화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카페인 성분들은 일상적으로 섭취하지 못할 경우 두통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. 늘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커피를 드셨다가 안 드시면 그때 다시 또 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아, 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카페인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확 이렇게 끊고 그러면 또 다시 두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. 하루에 카페인 섭취량을 약 200mg 이하로 제한해서 서서히 그 양을 줄여가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. 아. 그리고 어떤 연구에서는요, 예. 이 초콜릿을 가지고 정말 이게 편두통이 생기는 건가 이렇게 연구를 한 경우가 있었었어요. 네. 근데 이
초콜릿이 편두통을 일으키는 요소는 좀 낮고, 네. 이 초콜릿을 먹게 됐었을 때 그 직전에 식탐과 식탐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는데, 이 자체가 어쩌면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편두통을 유발하는 거 아닌가, 이렇게 연구 보고가 나온 적도 있었었고요. 네. 그리고, 또 이제, 가공육에서도 이게 편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. 네. 이 아질산염이라든가 질산염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이 가공육에 들어간 첨가물 중에 하나입니다. 네.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암의 위험성을 네. 높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염증이라든가 내려가는 혈류를 증가시켜서 네. 이 지금까지 두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강한 두통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 외식을 하게 되면 많이 들어가 있는 MSG인데요. MSG. 네. 네.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네. 어떻게 보면 간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이 성분이 소화장애와 두통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간장 자체가 사실은 이런 성분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네. 또 이렇게 짜기 때문에 이게 짜게 되면은 이게 탈수 현상을 일어나면서 더욱더 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사실 때 그 뒤에 그 MSG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천연 MSG라는 것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아벨 성분에 이렇게 MSG가 있거나 천연 MSG도 포함해서 이런 성분들이 있다면 굳이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두통을 유발하는 건데 네. 뭐 완화를 시키는 음식도 있다고 하면 당연히 있죠. 네. 네. 일단은 오메가3 지방산은 네. 염증도 줄이지만 두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걸 굉장히 많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요. 네. 염증을 줄이고 두통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생강은요 정말 좋은 약 같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 생강 성분 중에 하나가 진저롤이라고 하는 생강의 기름이 있어요. 네. 그런데 이 기름이 아스피린하고도 굉장히 유사하게 작용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생강이 진통 효과를 내는 음식이기도 하고 네. 또 이 생강 고유에 있는 그 기름이 면역력도 증가시키고 감염을 네. 완화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. 그리고 또 이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는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도 잘 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하실 때나 또 뭐 생강차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드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두통을 자주 유발하시는 분들의 그 식습관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불규칙한 식사라든가 아니면 밤에 폭식을 한다거나 그랬었을 때는 우리가 갑자기 과식을 하게 되면은 위로 가는 그런 에너지 혈류가 다 쏟기 때문에 네. 일시적으로 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. 예, 그래서 식습관 균형된 식습관 제시간에 먹는 그런 식습관도 되게 중요하겠고 과식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겠습니다. 네. 자, 뭐 저희가 늘 많이 알고 있는 거지만 그렇습니다. 정말 두통을 나는 안고 산다 하는 분들이 네.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. 또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. 네. 또 우리 네. 임 박사님께서 더 주실 만한 더 팁이 있을까요? 아, 네.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두통인 경우가 네. 있어요. 네. 목의 근육이 이렇게 긴장되어 있고 네. 늘 이렇게 업무량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한방차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. 한방차. 갈근이라고 한다면은 혹시 이제 들어보셨죠? 칡이죠. 네. 이 갈근과 생강, 줄피라고 하면은 줄의 껍질입니다. 네.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거든요. 네. 여기에다가 이제 뭐 소엽 이렇게 네 가지를 각각 6g 정도 이렇게 넣어서 물 1리터에 끓여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요, 이렇게 목과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완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한방차로 갈 수 있겠습니다. 네. 갈근 또 그 다음에 생강 네. 귤피
네, 그리고 소염이 있는데요. 네. 무엇보다도 이 스트레스가 어쩌면 우리가 뭔가 마음에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그래서 호흡만 잘 하더라도 우리는 긴장된 부분들을 뇌에서는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아무리 바쁘시지만 잠깐 요즘 날씨도 좋으니까 산책도 하시면서 바른 호흡을 하시면서 네. 이 자세나 이거 스트레칭을 좀 완화해 주시는 것도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기운 네. 그리고 막혀 있는 그런 혈액 순환 같은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. 네,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고 우리가 따뜻한 게 그리워지는 계절이 왔기 때문에 네. 지금 말씀하신 한방차도 이 스트레스 때문에 늘 두통을 네. 안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자, 오늘은 저희가 두통을 유발하는 음식과 완화시키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지금까지 임경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